거야. 네. 그러면서 조련사분이 나오셔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기 혜영 치는 특별한 거북이는 슈퍼주니어 예성 씨가 맡겨놓고 간 예성이란 거북이다. 근데 예성이란 거북은 다른 거북이들에 비해 못생겼어요. 아이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성을 쓰는데 못생겼다 그러니. 네,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기서 혹시나 다른 거북이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그 땅꼬마란 거북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주걱턱이었었어요. 원래 이제 거북이들은 위턱이 아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 그 친구는 약간 양악해야 돼요. 이렇게. 양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을 때도 약간 턱이 밑으로 나왔는데 이런 이렇게 성형 수술 제도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거북이는 성형 수술 제도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혁 씨 어때요? 예성이 못 생겼어요? 예성이 못 생겼죠. 아, 못 생겼어요. 예특 씨가 보기에는 예성이 못 생겼어요? 확실히 못 생겼습니다. 제가 좀 이름을 좀 바꿔드릴까요? 어떤 이름으로 그러면? 아, 저는 원래 땅꼬마로. 본명 땅꼬마로 예,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냥 예성이로 계속 부를 거예요. 그냥 예성 씨가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익숙하니까 예성이로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 네,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이 치아 구조가 이렇게 딱 물려야 되는데 약간 좀 틀어져서 아래 턱이 조금 앞으로 나온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이 먹을 때도 많이 흘리고 귀여운 많이 받고 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 들었는데 박민지 씨도 굉장히 좀 특이한 애완동물을 기르신다고. 정말요? 민지 형이? 그래요? 지금은 키우고 있지 못한데요. 네. 예전에 고슴도치를 키운 적이 있어요. 고슴도치. 네, 열심히 키웠는데 한 1년여 만에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앞으로는 젊은이. 그렇게 희귀동물을 키우시게 되면 네. 꼭 육지거리를 추천해 드릴게요. 오래 살 수 있는 네, 한 80년에서 120년 충분히 걷어내겠습니다. 오이네! 오이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최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쪽으로 모실게요. 아이고. 네, 아니 근데 민지 씨, 뭐 시원 씨랑 아는 사이예요? 뭐야? 제가 처음 데뷔했던 드라마에서 제 상대 역이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드라마 데뷔 나갔어요. 7년 만에. 일찍 검사 받으려고 왔어. 누가 물어봤어? 지금 드라마 찍느라 굉장히 바쁜데 시간 쪼개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드라마의 제왕이란 OST 제가 불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입대를 하게 되는데 군대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잘할 것 같고요. 그냥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 안 됐어요. 같이 생활하실 분들이. 왜요? 왜죠? 나중에 좀 더 친하게 되면 또 이제 저희한테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귤 까라, 뭐 물 떠와라 이런 또 관심 도움을 좀 많이 시킬까봐. 이특 씨가 고참이 되면 형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아, 그게 선물이에요?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 좋아요. 네. 네. 저 얼마나 대단한 게 시원이. 아 왜요? 저 아, 이게 가능해요? 봐봐요. 분유옥 깔창이에요. 이게. 와. 아니 이게. 저희 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네, 활력소를 이렇게 저기 이거 신고 훈련 받으면 발목 나가요? 아니 그 이제 리더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슈퍼주니어의 리더는? 아 시원이죠? 아니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은혁 씨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 없는 거 여우가 왕이다. 우리 아시아멜치 씨가 또 이렇게 후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되는데. 이특 씨, 네. 그동안 잘 살았네요. 행복하겠어요. 맞아요. 오늘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셨거든요. 네. 뭐 방송을 떠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그 눈빛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정을 보면은 참 이특 씨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